네,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산 애니메이션 나바가 게임으로 제작돼 해외에 본격 진출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코엑스에서 라바 게임 제작업체와 국내 투자회사의 투자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라바 캐릭터를 활용한 라바 게임은 지난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출시된 데 이어 올 하반기 중에는 아이폰용 게임으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동남아와 남미 국가에서 라바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게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라바 게임 개발업체 이주민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많은 캐릭터들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그런 어떤 외향적인 캐릭터성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에 라바 캐릭터는 여기에 더불어서 코믹, 엽기, 발랄 이런 굉장히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이제 이런 캐릭터성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하지만 기발하고 독특한 재미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주의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